대강의 전사 호킹과 굴하지 않는 마음, 용기, 용! 왠지 기분 나쁜 바위 계곡인걸? 이곳은 사실 고대부터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마법 장벽이 쳐져 있죠. 마법 장벽? 네, 이곳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므로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뭔가에 붙인 것 같은데. 막혀있잖아. 도생원, 이게 네가 말한 마법 장벽이야? 네, 바로 이거예요. 기다려, 내가 뚫어줄게. 안 통하다니.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걸로 막아놓은 거야? 3000년 전부터 마법 장벽을 여는 방법은 12신마밖에 알지 못해. 금지된 마법 장벽을 열면 난 완전히 12신마들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야. 어쩌지? 여이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도 이런 마법 장벽은 처음이란 말이지. 시간이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기장도사님은 영영 돌이 된 채로 사셔야 할지도 몰라. 잠깐만요! 도생원! 뭔가 생각이 난 거야? 이 장벽은 12신마 외에는 열 수 없어요. 12신마? 네! 12신마는 오래전부터 대마왕에게 특별한 힘을 받은 12지신들에게 내려지는 호칭이에요. 대마왕? 네! 예전에 싸우셨던 돈킹과 켄터킹은 각각 해신왕, 유신왕으로 돼지와 달걀 12신마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대마왕의 졸개들이란 말이지. 어쩐지. 근데 그게 왜? 사실은 저도 마법 장벽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12신마만 들어갈 수 있다며? 저도 12신마거든요. 뭐? 그럼 너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나 이 녀석! 대마왕의 부하였구나! 이젠 아니에요! 한때는 대마왕을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되면서 모두 뉘우쳤어요. 이젠 12신마가 아니라 도생원으로 살 거예요. 스승님도 꼭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고요. 진짜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쭉 지켜볼 거야. 또 거짓말하면 그땐 알지? 그럼요. 앞으로 증명해 볼게요. 이럴 게 아니라 어서 가야죠. 그만 숨겨라. 아이한. 자, 다들 절 따라오세요. 혼세마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 원숭이 녀석이 말이죠! 메마른 돼지의 마법 장벽 너머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시? 그 녀석이 대체 어떻게? 아무래도 같이 있던 토생원 녀석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역시 인간계 출신인 녀석은 12신마로서 쓸모가 없군! 혼세마왕님!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쯤에서 녀석들의 의지를 확실히 꺾어놔야겠다. 자, 드디어 그 녀석이 나설 차례가 됐군. 그 녀석이라시면 12신마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궁극의 전사 인왕. 인왕이라면 깨어나라 버킹. 버킹, 드디어 네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준비됐겠지? 이 녀석! 혼세마왕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주물의 기계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치느냐? 예나 지금이나 괴팍한 성질머리는 여전하시군, 호킹.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다. 화면을 비춰라. 빛을 영! 저게 누군지 설마 잊진 않았겠지? 도생원! 여기에는 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도에는 분명히 이쪽으로 계속 가라고 적혀 있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가야 한다냐. 이쪽이야! 여기 뭔가 엄청난 게 있어! 어? 굉장하다! 사막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었다니! 그럼 여기에 용기의 눈물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책에서 본 수수께끼의 높은 눈이란 저기 위를 뜻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맡겨! 지금 당장 올라가서 찾아볼게! 올라가! 오메! 금! 용기의 눈물 같은 건 없는데 다른 기둥에 있나? 소나고! 조심해! 나는 11신마중 인왕! 무적전사 호킹이다! 호킹님이다! 호킹? 놀랬잖아! 너 우리 방해하려는 거냐? 도생원, 오랜만이구나. 나를 잊진 않았겠지. 이 녀석 덕에 난 오랜 세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부딪혀라, 부딪혀! 도생원! 야,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응? 오, 천자패라는 게 그건가? 원숭이, 그 허리띠도 이 몸이 가져가야겠다. 어림없는 소리! 누구 맘대로 천자패를 가져간다는 거야? 한판 해볼 생각이라면 상대해 주겠어! 자, 간다! 괜찮아! 감히 이 몸을 내 동댕이 치다니! 이거 나 먹으셔! 절썩 붙어라! 붙을! 이건! 바짝 붙었지! 이제 꼼짝 못할 거다! 귀찮은 녀석은 입 다물게 해두는 게 좋겠군! 봉이 나라! 봉알 봉! 시끄러운 녀석은 질색. 막대기는 더 이상 나불거리지 못할 거다. 뭐야? 다른 녀석들한텐 관심 없다. 도생원, 네가 나의 목적이다. 어? 이봐, 상대는 이쪽이라고. 뛰어들지 마라. 이건 저 배신자와 나 둘만의 문제니까. 도생원은 우리 친구라고. 그게 왜 니들만의 문제인데! 공씨... 친구? 나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다. 내가 저 녀석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가르쳐주지. 먼 옛날, 난 대마왕으로부터
세계 정벌 명분으로 충성을 강요받았다. 이제부터 인간계는 모두 이 대마왕의 것이다. 대마왕의 악행을 견딜 수 없게 된 난 반란을 기획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 우리 12신만은 더 이상 대마왕의 꼭두각 시가 돼선 안 된단 말이다! 더킹! 감히 니놈이 대마왕님에 대한 반란은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 아파라! 아플 통! 생왕군 정말 큰 공을 세웠어요. 이번 일로 당신도 어엿한 12신마로 인정받겠군요. 혼세마왕님, 이번 호킹의 반란 사건을 고발한 토생원군입니다. 뭐이시? 토생원이? 네가 날 배신하다니! 네가 감히! 네가 감히 날! 이제 알겠느냐? 내가 저 녀석을 왜 용서할 수 없는지! 전자패를 뺏으러 왔다면 너 역시 대마왕의 부하! 너한텐 토생원을 탓할 자격이 없어! 누가 대마왕의 부하라는 거냐? 나는 토생원을 쫓기 위해 혼세마왕과 거래를 했을 뿐이다! 전자패 따위는 누가 갔든지 상관없어! 뭐야? 담벼! 얼마든지 상대해줄 테니까! 이상 방해 마라. 너에게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겨우 그 정도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원숭이? 내 말은 돼지는 이 호킹님의 땅! 경고했음에도 거스르는 자 무사하지 못하리라! 떠올라라! 떨부! 피라미드가 떠오른다! 돼지, 어떻게 될 거지? 나의 메마른 돼지에 비를 내리기 위해 토생원과 너희 모두를 제물로 바치겠다! 호킹님! 뭐야? 제물? 저 피라미드... 잠깐! 그래! 누구보다 높은 눈! 가장 높은 곳! 용기의 눈물은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틀림없어! 토생원! 들었지? 저 호랑이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넌 올라가서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제가요? 호킹님은 오공씨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라니까! 너희는 피라미드의 재물이 될 거다. 각오해라! 재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 간다! 받아라! 강철 주먹! 주먹! 헛! 소용없다. 그 녀석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제 네 차례구나, 토생원. 응? 아직이라고! 응? 이 호킹의 주먹권 한자 마법을 맞고도 일어설 수 있다니! 호킹이라고 했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우린 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용기의 눈물이 필요해. 토생원이 그걸 가져올 때까지 내가 너의 공격을 버텨내면 토생원을 용서해줘! 뭐라고? 그러니까 어서 나를 쓰러뜨려 보라고! 이 녀석! 토생원! 뭐하고 있어! 얼른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누구 마음대로 이 배신자 토끼 녀석. 날 쓰러뜨릴 자신이 없나 보군. 약한 도생어만 괴롭히다니 비겁한 녀석. 뭐시? 비겁? 흥, 좋다. 너의 지혜를 받아주지. 이 녀석이 나의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 좋았어. 약속했다. 도생원, 기장 도사님을 위해 어서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떨어질 뻔했네. 조심, 조심히. 녀석의 주먹 정말로 엄청나. 이대로라면 버티기 힘들겠어. 손오공! 어? 정면 승부는 위험해! 속도 한자를 사용해! 속도의 한자? 알았어! 빨라져라! 빨리! 어? 그 정도 속도로 감히! 진정 빠른 게 어떤 건지 보여주마. 말을 캐! 말을 속! 과 같은 속도로 계속! 그만 포기해라. 넌 날 이길 수 없다.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무한 싸움이야. 힘, 속도, 마법 실력까지. 손오공이 폭풍을 이기는 건 무리야. 끈질긴 원수이구나. 서둘러, 도생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공씨. 공격 다 끝난 거야. 멀었는데.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렇다면 강한 힘으로 모든 걸 부숴버려라. 강할 강! 주먹권! 강권! 어째서 계속 버티는 거지? 이 끔찍한 고통이, 이 호킹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난 절대 포기 안 해. 뭐라고? 두려워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갑갑해 죽는 줄 알았네. 열필! 아니, 내 봉인이! 자, 한방 먹여볼까? 좋아, 열필! 봤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방 먹이잖아!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다니! 이건 전자탄이잖아! 저건 봉인된 한자! 굴하지 않는 마음! 용기 용이야! 아니, 저 한자는! 도생원, 해냈구나! 오공! 용기의 눈물은 천자패 세 번째 한자야! 천자패를 들어! 어? 천자패를? 알았어!
말이라. 너의 힘은 거기서 나온 거냐? 상대에게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구나. 좋아, 너희들의 믿음과 용기 높이 사겠다. 이 승부, 선호공 너의 승리다. 터생원, 네 동료의 용기가 널 구했구나. 호킹님! 이번만은 넘어가마. 하지만 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그래도 그동안 너는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네?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천자탈 구해올 수 있었던 건 동료가 널 위해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을 절대 믿지 않던 토생원, 다시 왔다. 아, 손오공, 못다한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자. 호킹님! 기장도사님을 다시 뵐 수 있겠어. 그만 좀 울어. 눈물이 메말랐다면서 왜 자꾸 훌쩍거리냐. 응? 정말 우리가 얻은 천자탄으로 기장도사님의 마법을 풀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책에 쓰여있던 누구보다 높은 눈은 피라미드의 정상, 굳센 마음은 오공의 신념이었어. 그러니까 용기 용의 천자탄이 용기의 눈물일 거야. 어? 가만. 그런데 수수께끼 마지막엔 슬픔을 담을 때 비로소 자질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잖아. 그건 무슨 뜻이지? 글쎄, 슬픔이라. 일단 기장선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호세마!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간다! 호세마 왕님! 기장도사의 마법을 풀기 위해 메마른 대지로 간 선호공 일행은 무적전사 호킹을 상대로 용기의 천자탄을 얻어냈으나 그 뒤를 쫓아온 혼세마왕이 이들을 막아서는데, 선호공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마법천점은 제20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